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브리먼튼에 가보았습니다. 시애틀 다운타운 피어 50에 가면 여러 페리들이 출발을 하는데 그 중에 브리먼튼으로 가는 페리를 한번 타보시길 바랍니다. 세일링 시간은 1시간 20분 정도 걸리고요. 차량과 사람을 포함해서 약 25불 정도 합니다. 브리먼튼 시티는 킵셋 반도에 자리 잡고 있고 여기는 미국 해군과 깊은 연관이 있는 도시입니다. 해군 조선소와 해군 기지부가 있어서 해군에 관련되어 많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이러한 해군의 존재로 인해 많은 현역 및 퇴역 군인들이 모여 있으며 도시의 문화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 브리먼튼은 리차드 기어와 데보라 윙고 주연의 상황과 신사의 촬영 장소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시애틀에는 시애틀의 잠못 이루는 밤, 만추 등 많은 영화 촬영 장소이기도 합니다. 또한 브리먼튼에는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데 그 중에 미국 구축함 USS 터너 조이를 일반에게 개방하여 박물관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구축함 내부에 입장하면 당시에 사용하던 장비와 생활공간, 무기 시스템 등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박물관 관람료는 성인이 22불입니다. USS 터너 조이는 미 해군 포레스트 셔먼 급인데 1959년에 취역하여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으며 특히 통키만 사건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통키만 사건은 1964년에 베트남 해역에서 정보 수집 활동을 하던 중 북베트남 공산주의 정부의 공격을 받음으로써 미국이 자동 전쟁에 개입하게 되었습니다. 이 구축함은 1982년에 퇴역했고 그 후 보존되어 여기에 해양 유산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여기 최근 몇 년 재개발이 진행되어서 다양한 레스토랑, 양조장, 아트 갤러리 등 다양한 볼거리가 있습니다. 물론 바닷가 주변으로 멋진 공원이 있어 햇빛을 즐기며 피크닉도 할 수 있습니다. 날이 좋아서 드론 화면이 이쁘게 나왔는데 이 드론이 미사일에 격추될까봐 조마조마했습니다. 덤으로 이 페리를 타고 다시 시애틀로 돌아가시면 시애틀 다운타운을 보는 경치가 꽤 좋습니다. 시애틀 다운타운에서 출발하는 유람선을 탈 필요가 없습니다. 자, 나머지 경치를 보시기 바랍니다.